올림픽 선수들은 자기 몸이 운동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다치면 안 돼서 팀 닥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패럴림픽에서는 자기 몸도 소중하지만 자기가 쓰는 그 의지 보조기의 장비가 또 하나 이제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그 제품들이 만약에 망가지면 4년간 운동 열심히 했던 게 물거품이 되죠. 스포츠카가 이제 핏인으로 들어가서 타이어를 팍 바꾸고 바로 그 레이싱을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오토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창호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토보 코리아는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1919년도에 전상자들 의수족을 보급을 했던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100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198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부터 오토보에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패럴림픽에 서비스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130여 개 지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의수족 보조기를 담당하는 피에노 그리고 휠체어를 담당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두 개의 팀으로 크게 사업 분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지 보조기 기사라는 이제 국가 시험이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들어갈 시점에 제가 또 사람 만나고 만들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분야도 너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뭐 해부학이라든가 생체 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즐거운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 4학년 2학기 때 사회생활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국가 자격증 시험도 합격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산업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오토보 코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면 좀 더 글로벌하게 역량을 더 많이 펼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분한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도와줘야지, 무조건 봉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면 사실 일을 그르치거나 좀 기분이 나빠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분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친구처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다 보니까 손재주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끈기 있게 계속 해보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역량 같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어 능력이 또 있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패럴림픽 때 저희가 각국에서 의지 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 영어인 영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독일 본사가 있고 이쪽 의수족 보조기 기술로는 독일이 또 가장 우수합니다. 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많은 기회가 열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크게 본다 그러면 동계 패럴림픽이 도쿄 이후에 베이징에서 또 열릴 거기 때문에 중국어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터프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딱 착용시켜드리거나 이분들이 좀 더 좋았을 때 희열감 그리고 성취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저희가 아이스하키 선수들 중에서는 또 한민수 선수도 있고 날샌돌이죠. 정승환 선수, 스노보드 박항승 선수라든가 김윤호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저희가 이번 평창 때부터 달리기용 무릎과 달리기용 발 제품을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리기를 했었는데 달릴 수가 있다는 걸 5살 이후로 처음 느꼈다라고 얘기도 했고 달리면서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정승환 선수의 그 피드백에 상당히 저도 감격하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하게 될 거고 이 일에 대해서 그만큼 자부심이 생기고 패럴림픽 선수들을 만나 뵈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영감도 얻고 그 용기도 많이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좌절해 있는 그걸 이제 깨내고 일어나서 자신도 되게 액티브하게 움직였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단장애인이나 그냥 장애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전문 트레이너분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작 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한 걸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걸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의지와 보조기를 만들어내고 도움을 계속 드리고 저도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의지보조기 기사라는 직업이나 이 분야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제 저도 항상 어딜 가서 설명을 하는데 한 10분이 걸리게 되는데, 사실 이 분야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면은 좀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열정을 갖고 이제 관심을 갖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